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언쟁을 벌인 끝에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일이 벌어졌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오전부터 계속 시끌시끌합니다. 또 다른 갑질 행보다 참 항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직접 부사장이 또 이런 갑질 행보의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더욱더 이 네티즌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난 5일이었습니다.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바로 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때문이었는데요.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함을 치면서 이 책임자였던 이 사무장을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는데 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건데요.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특히 2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따라서 이 조현아 부사장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륙 시간이 12분 정도나 늦어졌다고 하는데, 따라서 월권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. 그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? 어떤 것이 더 서비스를 위한 행동이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, 이 항공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장이 바로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. 또그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폭언, 고성 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. 이조 부사장은 이두 가지를 모두 어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하는 중이다.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좀더 이렇게 뒤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법에 만약에 저촉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항공사에 주의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요. 또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승객으로 탔기 때문에 승객으로서 행동을 했어야 맞고,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 승무원을 다시 교육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비행기를 다시 되돌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까지 함께 밝혔습니다. 네,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항공에서도 좀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논란이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도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.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당시에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고 기장과 함께 협의를 해서 조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장과 협의를 했고, 또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서 내려졌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모든 그 250여 명의 승객을 다시 되돌아가게 했다는 건 정말 큰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당연히 비행기를 돌리려면은 기장과 협의를 했을 텐데, 뭐 누구도 조현아 부사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비행기를 돌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조 부사장이 월권 행위다라는 논란을 잠재우기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해명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상무보로 승진한 이후에 뭐 기내식과 객실, 그리고 기내 판매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총괄해 왔다고 합니다. 따라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기내 서비스 역시 조 부사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기장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. 그런 조치는 직접 사무실에서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, 하필이면 항공기 안에서 하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당시에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던 승무원 A씨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. 또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징계위 회부는 객실 사업 부분이 판단할 부분이다라면서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또 당시에 비행기가 후진을 해서 돌아왔다, 뭐 이런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기장의 지시로 되돌아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. 그 어떤 해명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돌아가는 그 질타에 대해서 좀 무마시키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에 그 라면을 끓여달라고 라면 난리를, 상무 사건이 네, 있었죠. 맞습니다. 난리를 쳤던 사건들이 한번 또큰 웃음을 던져주기도 했었는데, 조현아 부사장이 또 땅콩 부사장으로 다시 이름이 등극을 했습니다. 이런 오명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,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많은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. 특히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승객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모쪼록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